3월부터 이제 EBS 수능 특강 풀려고 하는데 이제 주제 제목 요지 풀고 이제 던져버리고 4월달에 이제 중간고사 보는데 중간고사도 이제 6월 모의평가 그리고 아직 한국사하고 저기 뭐냐 사탐 즉 과탐 저기 개념 강의 한 바퀴 안 돌려가지고 이제 내신 준비도 못하고 5월달에 이제 연애하면서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때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5월 15일 승인할 때 선생님이 선물 챙긴다는 핑계로 공부 안 하고 6월 모의고사 보는데 6월 모의고사 전범이 아니라는 핑계로 확률과 통계 공부 안 하고 7월 모의고사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는 핑계로 공부 안 하고 8월달에 자소서 쓰느라고 공부 안 하고 9월달에 9월 모의고사 어차피 수능 아니라는 핑계로 말 안 하고 10월달에 10월 뭐 자살 방지 모의고사를 핑계를 안 하고 12월 달 수능 안 보기 때문에 재수 확정. 자. 수능도 공정하지 않다. 주요대 정시 재수생 합격률 급증. 거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죠. 왜냐면 수능을 이제 한두 번 볼수록 성적대가 이제 높아지는데 이제 민민민은 예외예요. 제 성적은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거든요. 전반적으로 높아졌어요. 평균적으로 높아졌는데 다 1등급 받기 쉽지 않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정시에 재수생 합격률이 느는 거는 맞죠. 서울 소재 12개 학계 대학교 합격률 분석 올해 재학생의 34.4% 졸업생의 65.6% 이게 두 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대학을 분석했을 때 정시적 놓고 나면은 졸업생의 합격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세터 때 이제 재수생들이 남들보다 이제 한 살이 많잖아. 그 친구들은 약간 좀 옷차림도 코트 색깔이 약간 다 이제 검은색으로 입는 메타인데 이 사람은 약간 갈색이라든가 남색으로 약간 힘주고 오는 그런 느낌. 자 그런데 이게 정시 비율이 그동안에 낮았다 보니까 재수생이 많이 뽑혀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새내기 새로배움부터 가도 약간 자기는 자기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술 미리 마셔봤으니까 술게임 미리 알려주고 약간 이런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합격 비율이 높아도 어차피 정시 자체가 조금 뽑으니까 각과로 따지면 몇 명 없어요 진짜.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학교 43대 57로 역전. 서울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재학생들이 최고 자리를 이제 차지를 했죠. 서울대 정시에서 역전이라면 서울대도 정시를 많이 뽑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비율이 지금 역전을 했다. 졸업생 비율이. 자, 연대 같은 경우는 두 배. 주요 대학 정시 수능 전형 합격자 가운데 졸업생 합격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상된 부분이었죠. 수능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쳤을 때 평균적으로 성적대가 이제 높아질 수가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예상.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만점자는 재수생도 나오지만 현역도 나온단 말이야. 표준 편차가 조금 넓어요. 못한 사람도 잘한 사람 확실한데 재수생들은 그 중간에 모여 있는 느낌, 자기네들끼리 저기 재종반 나눠서 얘기 나누는 느낌 이 감성이기 때문에 학종 불공정 논란에 정시 수능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수능 역시 재수할 형편이 되는 부유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top it. 자, 그 어떤 분야도 부유층이 유리해요. 돈 많으면 유튜브도 유리해. 마이크 사고, 카메라 사고, 핸드폰 좋은 거 사고, 조명 찍고. 아니 부유층이 안 유명한 분야가 있어? 자본주의에서 부유층이 안 유명한 분야가 있냐고. 이게 뭡니까? 예. 학종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지금 정시 지금 확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불공정.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추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바에 그냥 수능 보지 마세요. 그냥 하지마! 다 때려쳐! 아무것도 하지마! 뭐여! 그럼 돈 빼서? 이 친구들 아 이 감성 아 이거 배치표 진짜 아 글씨 개작은 거 늘 여기 이제 서울대부터 쭉쭉쭉 시작된 이 감성 예 가나다고 아 이거 진짜 요즘 이렇게 벽보로 안 붙이고 이제 상담할 때 선생님이 갖고 있잖아 진짜 그때는 시력이 타자로 변신한다는 그 감성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중간밖에 볼 수가 없는 그 감성이죠. 자 근데 졸업생 합격생 비율이 2016년도까지는 얘들아 비슷했대. 50대 50으로 거의 비슷했는데 2020년도에는 34대 65로 급간이 늘어났대요. 이거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고3들이 점점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정?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잖아. 고3들이 더 못하잖아. 어차피 재수생들은 똑같은 사람이 재수하잖아. 그지? 똑같은 사람이 1년 더 하잖아. 얘가 어차피 고3 때 안 해. 그러면 나의 저기 1년 후배 얘네들도 어차피 공부 안 해. 근데 나는 이제 공부 시작해. 그럼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들 versus 공부하는 애기 때문에 공부하는 애가 평균적으로 성적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냥 고3들이 갈수록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올해까지 코로나 바이럴 저 비율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좀 예측을 해봅니다. 맞잖아요. 주요 대학 합격률이라서 졸업생이 강세를 보인 동안 재학생은 열세. 그쵸. 3월부터 이제 EBS 수능 특강 풀려고 하는데 이제 주제 제목 요지 풀고 이제 던져버리고 4월달에 이제 중간고사 보는데 중간고사도 이제 6월 모의평가 그리고 아직 한국사하고 저기 뭐냐 사탐 즉 과탐 저기 개념 강의 한 바퀴 안 돌려가지고 이제 내신 준비도 못하고 5월달에 이제 연애하면서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때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5월 15일 승인할 때 선생님이 선물 챙긴다는 핑계로 공부 안 하고 6월 모의고사 보는데 6월 모의고사 전범이 아니라는 핑계로 확률과 통계 공부 안 하고 7월 모의고사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는 핑계로 공부 안 하고 8월달에 자소서 쓰느라고 공부 안 하고 9월달에 9월 모의고사 어차피 수능 아니라는 핑계로 말 안 하고 10월달에 10월 자살방지 모의고사 핑계를 안 하고 12월달 수능 안 보기 때문에 재수 확정. 자 공부를 하는 달이 단 한 달도 없어요. 인정? 단 한 달도 공부를 안 해. 인정하시죠. 고3 때 한 달도 안 해요 공부를. EBS가 그냥 돈을 기부야. EBS에 기부해요. EBS 장학퀴즈나 지원하세요.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예. 서울대 경우 2016년도까지 하더라도 재학생이 넘었죠.
근데 이제 서울대도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최상위권 대학과 이 서울대가 많이 비슷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DNA 법칙인데 다른 최상위권 대학들이 얘들아 이제 재수생 비율이 높아지는데 서울대만 거의 비슷해. 왜 그럴까? 고3 때 얘네들은 이미 잘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하는 고3들은 재수할 필요도 없고 서울대 정시로 뚫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1년 더 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미 재능충이기 때문에 뚫어버린다 이겁니다. 거의 인정하시죠? 야 건대 보세요. 건대 정시는 거의 졸업생이 휩쓸어요. 인정? 73.6%입니다 3배 가까이가 벌어져요. 이제 재학생들이 정시에서 개썰려요. 상위권 대학 갈 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 교과, 학종, 논술이 있죠. 특기자 빼고 논술 같은 경우는 재학생이 여러분들 합격할 확률 5% 내외밖에 안 돼. 왜냐면 애초에 경쟁률이 40대 1이고 천하제일 논술대 해버리기 때문에 거의 필력이 여러분들 굳기가 힘들단 말이야. 인정하시죠? 학종 같은 경우는 뭐야, 또 특목고들이 좀 자리하고 특목고들 좀 스펙도 빡세고 학교 급감 보게 되고 학종도 뭔가 상승 곡선 그려서 스토리 안 만들면 또 힘든 감성. 세특 같은 경우도 선생님 하나만 써주세요. 제가 못하는데 저기 국어에 발표 한번 했으니까 한번 써주세요. 선생님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까먹고 안 쓰고 나이스 입력 안 해. 학종도 탈락. 교과? 교과? 내신밖에 안 봐요. 내신 여러분들 질질 짜면서 고1, 2 때 이미 20 다 결정되죠. 고3 때까지 내신 잡으려고 해도 교과 전형 못 쓰니까 정시 파이터. 하지만 고3들이 정시 파이터를 달렸는데 상위 12개 대학 가려고 했는데 뭐겠습니까? 결과는 졸업생. 네, 강남대성. 네, 강남청솔. 그러니까 고3들의 입시에서 원하는 대학교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겁니다.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수능 전형이 학종보다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수는 부유한 가정이 수년간 값비싼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가능하다. 수능은 사회통념과 달리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지난 5년간의 대입 결과로 확인됐다. 이게 인과관계가 나만 이해가 안 돼. 자, 상위 12개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합격 비율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불공정하다. 졸업생이 정시에서 더 많이 합격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해요. 그냥 고3들이 공부를 안 한 건데. 고3들이 공부를 그냥 수능 공부를 안 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재수 종합반? 독재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재수 종합반이나 이런 데 보낸 친구들 고3도 그건 똑같아요. 고3도 어차피 학종 때문에 면접이라든가 자소서 대피 다니고 또 단과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다 비슷한 상황인데 이 차이를 가지고 지금 불공정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8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통해 정시 수능 전형 30% 할 때까지,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2023 가면 40%까지 치솟습니다. 거의 30% 35%까지 가요. 여기에 더해 조국 사태로 학종의 불공정성이 부각되자 학종 비중위군 16개 대학의 2023학년도까지 정시 수능 선발을 40%로 늘리도록 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시 확대는 사교육 조장 정책이며 교육 격자 확대 정책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 글쎄요. 수시를 확대해도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정시를 확대해도 사교육을, 이거야말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사교육을 없앨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시 비율이 느는 게 고3들한테 도움이 좀 돼요.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 가고 싶은데 고1, 2 때 내신 망친 친구들한테 정시 비율이 조금이라도 늘면 수능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학종하고 교과 쓸 애들만 수업을 듣는단 말이야. 약간 학교가 파행우용되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학원의 수능 대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떤 정책도 사교육을 막을 수는 없다 생각하는데 이분의 의견은 타당한 것인지 저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정시 확대 기조는 저는 좀 과감하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면서 요건 좀 간단하게 맞추고요. 통이요. 아이고 축구 선수 신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Second, participation. People participate voluntaril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national policy. People hav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ird, communication. People communicate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political issues. Free conversation and discussion appear. Fourth, economic. 네 번째는 경제적 민주주의입니다. People must secure their human rights. 국민들은 반드시 인간다운 삶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쉽혀요? 이게 어떻게 쉽혀요?